자기가 높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주가 높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별 수가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사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이 와이프 되시는 분, 아내 되시는 분을 보는지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는데요. 이슈가 돼서 이 인물 자체를 따지는 건지 영향이 없진 않을 거예요. 배우자의 어떤 그런 운세나 어떤 그런 둘의 어떤 합에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데 자, 성함이 이제 김건인이라는 그 성함을 쓰고 계시고 일단 처음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재가를 하셨는지 뭐 초혼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. 이분 또한 일부종사를 하지 못하는 사주팔자이시고 흔히 얘기하는 사주가 세고 남자가 이분을 다스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.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. 문서나 어떤 금전적으로 수완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. 금전은이나 어떤 문서 혹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는 얻을 확률이 높으나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단 올해부터 내년이 이제 또 삼재의 띠가 바뀌는 해운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삼재의 일단 띠에 걸려 있기도 하고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좀 유리해지시려면 두 분이 대동하시는 것도 저는 좀 비추천이고 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남성 여성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성의 뭐 역할이라면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게 좀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는 그런 사주거든요. 내년에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해도 되려나? 이별의 수전도 분명히 품고 있는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운의 흐름을 바꿀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지금 현재 느껴지는 걸로만 봤을 때 김건희님 성함에 어떤 거를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돈이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명예보다는 좀 본인이 앞으로 불려나갈 어떤 사업이나 이거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목적을 저는 두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흔한 얘기로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손님으로 왔잖아요. 그러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. 집안에 뭐 무당이 있느냐. 신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다 있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주가 높고 그래서 남자 한 명 일부종사의 사주를 살 수가 없고 풍파가 불어오는 거고 감정의 기복도 드높을 수밖에 없고 그냥 톡 까놓고 막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뜯어고친다고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. 이런 분은 이런 거죠. 윗대 혹은 뭐 가족이 뭐 무당이 있으셨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. 이런 걸 그냥 유전적 신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. 제가 보기에 이분 자체가 이분은 애초에 뭔가 좀 뭐 재력가나 권력이 조금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뭐 부적절하든 적절하든 그런 관계가 있으신 게 분명해 보여요. 그러다 보니 좀 더 큰 물에서 놀고자 새로운 인연을 돈을 끌어 땡기는 기운은 있는 거예요. 더 큰 돈 그거를 노리고 거의 라고 이제 보여져요.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머리에 뽕을 넣어서 2대8 가르마를 해서 투피스 쓰리피스 정장을 입고 레드카펫에서 뭐 전용기에서 인사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아요. 모르겠어. 우리 PD님 오늘 오랜만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못 가요. 아무리 쉬운 말로 용암 무당, 영검암 무당을 만난다고 해도 자 우리가 운명이라는 틀이라고 치면 이렇게 큰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운명이라는 말은 운자는 잘 좀 심오하게 가는 것 같다.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운자는 움직이는 뜻을 갖고 있는 운자예요. 이 틀은 바뀌지 않아요. 대통령은 못 돼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치로 갈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출장조사 PD를 하고 계시다가 KBS 방송 PD를 할 수는 있어요. 대신 대통령은 못 돼.
윤석열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.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. 다만 포지션이 바뀔 수는 있어요. 만에 하나, 그래, 만에 하나 뭔가 이분이 그런 타이틀 명예를 가지게 된다. 그럼 뭐 운이 어떻게 바뀌냐? 결국은 이분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이혼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는 이별수가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다른 맥락에 어떤 권력을 취해봤다라고 하면 이제 재력을 좀 탐하겠다. 자, 우선 우리 윤석열 씨 그 대선 후보 되신 분, 아내 되시는 분 사주를 좀 살펴봤는데요.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맞춰가시리라 믿고, 어쨌든 대선 후보들 성실하게 경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네.